파일에 뉴하겠습니다. 파일에 뉴해서 웹 해놓고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타자를 칩니다. 브레이크라고 타자를 칩니다. 짜잔. 대문자로. 대문자로 타자를 쳐요. 네네. 비밀 좀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를 치시고요. 여기에 폰트 중에 볼드가 있는 건 써도 되는데 볼드가 없으면 못 쓰는 거죠, 뭐. 폰트 중에. 예, 전 볼드가 있어서 쓸게요. 이게요, 색깔을 빨갛게 바꿔 보면은 이렇게 되긴 하는데 빨갛게 바꾸면 이렇게 되긴 하는데, 예를요, 아웃라인이라고 컨트롤 Y 누르면요, 까맣게 나오거든요? 예, 컨트롤 Y 눌러서 까맣게 나온 거는 얘가 글자라 그래요. 이게 그 그림이면 절대적으로 하얗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얘가 하얗게 나오게 하는 방법은요, 그 그림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도형으로 만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오브젝트에 있어요. 오브젝트예요. 익스팬드라는 걸 누르면 얘가 이제 이거 이제 더 이상 폰트 못 고치는 거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익스팬드를 하는 순간 오케이 하는 순간 아웃라인이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제 패스 그림 우리가 패스로 이렇게 모양 만든 거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제 더 이상 오타는 못 고쳐요. 이제는 글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요. 예를 들면 지우개 눌러 볼게요. 지우개. 이레이저. 요거로요. 얘를요. 얘를 이렇게 지우면 쥐파먹은 듯이 지워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끊어 먹을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면요. 근데 얘가 지그재그로 돼야 되거든. 그래서 이 지우개를 조그맣게 해보세요. 지우개를 조그맣게 해가지고 이렇게 지그재그로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 예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우개로 이렇게 하면 잘라져요. 그냥 끝이야. 그걸로 끝이야. 잘라져 버려. 주고요. 근데요, 셀렉션 툴로 누르면 그룹 돼 있을 걸? 그죠? 그룹을 해제해 주세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언그룹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색깔을 바꿔 줍시다. 약간 예술성을 가미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예술성을 좀 가미를 해줘요.
아니 또 있어요. 그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얘를요. 선택을 잘 해가지고 그림자 효과 좀 주려고 그래요. 그림자가 어디냐면 이펙트에 있어요. 이펙트. 여기서 한 일곱 번째 줄인가? 스타일라이즈 찾으면요. 두 번째 줄에 드롭 섀도우라고 있어요. 작동하는 방법은요, 프리뷰 눌러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요, 오퍼서 75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얘가 그림자가 너무 진하면은 이거 숫자로 줄여줘요. 그러면은 약간 연해져요. 저기 진해지는 그 흐리게 하는 거, 그림자. 그 다음에 XY가 뭐 하는 거냐면은, 원래 글자에서 이 그림자가 얼만큼, 그러니까 해가 뉘엿뉘엿진다고 보시면 돼요. 얼만큼 멀리 이렇게 늘어질 것이냐, 이렇게 갈 것이냐. 숫자가 작아질수록 이렇게 딱 붙어요. 숫자가 많아질수록 쭉 늘어져요, 그림자가. 그런 역할이고요. 블러가 뭐냐면은 얘가 뿌옇게 되는 거, 흐려지는 거, 뿌옇게 되는 게 블러예요. 그래서 선명하려면 블러를 0하면 진짜 칼로 자른 것처럼 돼버려요, 블러가 0 되면.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한번 했는데 해놓고 마음에 안 들어. 곧좀 약간 그림자 좀 바꾸고 싶어. 그래서 이펙트를 또 쓰면 안 돼요. 만약에 했는데 해놓고 나서 좀 마음에 안 들어. 바꾸고 싶어. 그러면은 얘를 잘 선택을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오른쪽에 여기 어피어런스라고 있어요. 동그라미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는 거. 어피어런스. 이거에서 고쳐야 돼요. 그래서 그 어피어런스를 했을 적에 얘가 드롭 섀도우라는 게한 개밖에 없어야 돼요. 그 여러 개 있으면 잘못 만든 거예요. 그게 하나만 있어야 돼요. 네, 드롭 섀도우 딱 하나만. 만약에 여러 개 있으면 휴지통이 있으면 휴지통으로 버려버리면 돼요. 그래서 하나만 있어야 되고 만약 고치려면 이 드롭 섀도우랑 글자를 클릭해도 되고 아니면 FX 글자 클릭해도 창이 떠가지고 고칠 수 있어요. 여러 개 있지 않아요, 혹시요? 하나예요? 여러 개 있죠? 하나 빼고 다 지우시면 돼요. 휴지통 누르시면 돼요. 휴지통 드래그 해도 되고 클릭해도 되고.
좋고요. 이제 요거는 끝난 거고요. 그다음에는 실습 예제에 가볼게요. 실습 예제에서 샘플로 갈게요. 샘플에서 15-2번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아웃라인을 보면은요. 이렇게 생겼어요. 네모난 게 나와. 뭐 그림이 되게 많은데 프리뷰는 동글동글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요. 이게 바로 마스크 효과예요. 마스크 효과. 마스크 효과 때문에 얘가 그런 거예요. 마스크 효과는 그림이 되게 큰데 요만큼만 보이게 하겠다. 그럴 때 마스크를 씌워준다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직접 우리가 만들어 보면요. 뭐 사각형을 하나 이렇게 만들고 동그랗게만 보이게 할 거예요. 사각형이지만 동그랗게만 보이게 할수 있어요. 또 연필로요. 연필로 그냥 대충 그림을 막 그릴게요. 우리 마음대로. 연필로 막 그림을 엉터리로 막 그려요. 그리고 색깔을 그냥 하나 딱 집어넣어버려. 우리 마음대로 그냥 해버리는 거야. 그런 다음에 위에다가 동그라미 그림을 하나 그려요. 그려서 위에다가 겹치게 얹어줄게요. 이렇게. 그럼 얘를 이제 마스크를 하는 건데. 그러면은 동그라미 모양에 있는 부분만 보일 거예요. 근데 동그라미 색깔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동그라미 색깔은 다 없어지고 밑에 있는 초록색이랑 이 색밖에 안 남아요.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요. 이렇게 겹치게 이렇게 위에다가 딱 얹어요. 그럼 그 부분만 나타날 거예요. 색깔은 뭐 중요하지 않고 아무거나. 그 다음에요. 셀렉션 툴로 지금 이 그림들을 다 선택을 해요. 방금 디자인한 거. 다 선택을 해서 마스크 씌우는 건데 그냥 마스크라고 안 부르고요. 클리핑 마스크라고 불러요. 메뉴에서 오브젝트. 밑에 있어요. 클리핑 마스크. 컨트롤 7이라는 거 그거 좀 자주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기억해도 괜찮고요. 눌렀어요. 그러면은 컨트롤 Y 눌렀을 때 아까 얘네처럼 우리는 그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동그라미 부분만큼만 나타나게 된 거. 얘네 어떻게 만들었나 원리를 한번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럼 여기다 대고 우리가 디자인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동그라미를 만들 거예요. 동그라미 이렇게 만들 거예요. 동그라미를 만든 다음에요. 그 색깔을요. 색깔을 좀 줄게요. 선색, 면색을 다 줄까? 뭐 이거는 알아서 해도 돼요. 뭐 똑같이 할 필요는 없으니까 개성 있게 하는 거니까 일단은 선에도 색깔 좀 주고 요건 그냥 개성 있게 해주시면 돼요.
얘를요, 저는 선 색깔도 이렇게 좀 줬는데, 얘를요, 뒤로 보내게 할게요. 얘를 클릭을 해서, 드래그 하지 말고 클릭해야 돼요. 오른쪽 마우스, 아, 셀렉션 툴로. 예, 오른쪽 마우스에서 밑에서 두 번째. 한 다음에, 네 번째 거. 100. Send to 100. 하면 맨 뒤로 갔거든요. 그 다음에 정렬하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일부러 얘를 밖으로 뺄게요. 밖으로 이렇게 뺐는데 정렬할 수 있거든요. 네, 밖으로 뺐어요. 정렬하려면 둘다 선택을 해요. 얘랑 얘랑. 둘다 선택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에 이런 게 있는데. 잘안 보이니까 제가 이거로 확대할게요. 여기 잘 보면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서요. 여기에서 요거를 누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모나게 동서남북 표시 있는 거 있어요. 그거 누르면 여기 세 개가 뜨는데 세개 중에 우리가 오브젝트가 사각형이랑 아니 사각형 뭐 우리가 만든 거랑 얘네 거랑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우리 두 개를 선택을 한 거라고 봐도 돼요. 그래서 그것을 그게 이제 셀렉션이잖아요. 셀렉션을 얼라인 해주겠다 이런 의미니까 이거를 클릭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냐면은 그렇게 했으면은 바로 옆에 보면 이게 가로 정렬 가운데고 이건 세로 정렬 가운데거든요. 그걸 누르면은 정말 딱딱 맞게 탁탁 돼요. 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잠글 거예요. 어떻게 잠그냐면요. 어떻게 잠그냐면요. 어떻게 잠그냐면요. 이게 선이 너무 굵게 된것 같아. 선을 약간 가늘게 해야 되겠다. 너무 심하다. 어떻게 하냐면요. 둘다 선택을 해서요. 오브젝트에 보면요. 오브젝트에 보면 락이 있거든요. 예. 네. 락에요. 셀렉션이라고 있어요. 그게 잠그는 기능을 해요. 그래서 요거를 눌러서 잠가주고. 그런 다음에는 다시 아웃라인 갈게요. 아웃라인에서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제일 큰 동그라미보다는 좀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정 아이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요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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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면 돼요. 그러니까는 가장 작은 동그라미보다 약간 큰 정도 살짝 요 정도면 되려나? 요 정도. 요 정도요. 지금 두 번째로 작은 거예요. 두 번째로 작은 거.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두 번째로 작은 정도. 요 정도로 해 주시면 돼요. 여기 이게 뭐할 용도냐면요. 그러니까 그럼 요 요렇게 될 거예요. 하시면요. 이렇게 되는데 요 정도인데 여기다가 우리 타자 칠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타자 치냐면은 이렇게 할게요. 타자를 치는 거에 대해서 또좀 설명을 해야 되겠다. 그냥 하면 안 되겠다. 뭐냐면은 원형 이쪽에 다시 하나 만들게요. 뭐냐면은 타자를 칠 때요. 타자를 칠때 타입 툴이 세 그러니까 뭐딱세 가지만 생각합시다. 타입 툴, 에어리어 타입 툴, 그다음에 타입 오너 패스 툴 이렇게 세 가지만 딱 생각을 하자고요. 나머지 거는 생각하지 맙시다. 그럼 타입 툴은 우리 평소에 그냥 타자 치는 거. 근데 에어리어 타입 툴은요. 에어리어 타입 툴은 어떻게 되냐면은 어떤 도형 속에 글자가 메꿔지는 거야. 그러면 글자가 막 들어가. 안에 막 글자가 밖으로 글자가 안 나와. 안에만 글자가 타자가 쳐져. 그게 에어리어 타입 툴. 그다음에 타입 오너 패스 툴은 라인에 글자가 딱딱딱 박혀요. 라인에. 라인을 절대 벗어나지 않고 라인에 글자가 박히는 거야. 그게 타입 오너 패스 툴인데 우리가 이거 타입 오너 패스 툴을 할 거예요. 약간 미끄럼틀 타는 느낌이 나요. 그 커서가. 그래가지고 그거를 선택을 하고요. 라인에다가 어느 쪽에다 하냐면은 한 요쯤에 클릭하고 타자 칠게요.
타자를 치는데 너무 크게 했나? 한 24로 할까? 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해야 돼요. 영 영맨 영맨스 크리스찬 크리스찬 어소시에이션 이렇게 타자를 쳐요. 근데 약간 기우뚱하긴 해. 예, 네, 약간 기우뚱하긴 해. 이거요. 그러면은요, 돌리는 방법이 최선이에요. 왜냐면은 정렬이 있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정렬이 있긴 있는데, 어떤, 왜 정렬이 이게 안 먹거든요? 지금 정렬이 있긴 있는데, 가운데 이거 눌러봤자 안 먹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방금 한 게 동그라미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타자를 쳤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다 타자를 쳤는데 이렇게 타자를 이렇게 쳤다고 치면 이 동글동글하기 때문에 정렬이 어떻게 뭐 가운데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끊어져 있어야 얘기가 되는데 이런 데가 이렇게 끊어져 있어야 얘기가 되는데 안 끊어 있으니까 정렬 가운데를 찾아러 갔어. 이게 가운데가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돌리는 게 제일 나아요. 셀렉션 툴로 그냥 살짝 돌리는 게 제일 나아요. 이게 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모르고 이걸 여기다 해버렸네. 이걸 여기다 넣어야 되겠다. 근데 글자가 이게 흰색 돼야 되는데 글자를 흰색으로 바꿀게요. 아이고 이런 된다. 이렇게 이게 정렬을 한 번 더 해야 되나. 그런 다음에 지금까지 한 거 다 잠글게요. 컨트롤 E로 잠글게요. 컨트롤 E. 컨트롤 E로 잠그고요. 그 다음에 밑에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밑에 디자인을 할게요. 지금요 뭘 할 거냐면은 사각형을 좀 만들어야 돼요. 얘를요 잠긴 거 풀어야 되겠다. Alt 컨트롤 누르고 E 누르면 잠긴 거 풀려요. 얘를요 한번 클릭을 하고 사각형을 만들면은 사각형이 더 잘 만들어져요. 이 큰 동그라미 한번 클릭하고 사각형 만들면 훨씬 잘 만들어져요. 그냥 하는 것보다.
둘다 선택을 해가지고요. 같이 선택을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잘해야 돼요. 이게 딱두 개만 해야 돼요. 큰 동그라미랑 밑에 사각형만 해야 돼요. 잘못해서 다른 거 하면 다 없어져요, 지금요. 이렇게 잘 해가지고요. 선택을 잘 해가지고요. 여기 있는 것 중에서 반드시 요거 써야, 딴거 쓰면 안 되는데? 요거 써야 되는데? 병합 중에서 딴거 쓰면 안 되고요. 요거요. 이게 이름이 유니트라는 거예요, 유니트. 요거를 누르면은 딱 병합이 돼요. 그러니까 큰 거랑 제일 큰 거랑 사각형이랑만. 제일 큰 동그라미를 한번 살짝 탁 눌러주고요. 밑에 거는 쉬프트 누르고 누르면 같이 선택돼요. 밑에 거는 쉬프트 누르고 딱 눌러주면. 그 다음에 요거 딱 누르면 돼요. 유니트라는 건데. 예, 좋아요. 그거요. 그거요. 그러면 이렇게 되거든요. 오른쪽 마우스로 맨 뒤로 보내면 돼요. 네, 샌드 투백 하면 돼요. 샌드 투 백. 그 다음에요, 타자를 칠 거예요. 캠프라는 건데 그걸 바꿔야 되는데 평범한 걸로 해야 되는데. 대문자. 얘를요, 주황색으로 바꿀게요. 지금 검은색인데요. 주황색으로 바꾸고. 그다음에요, 선 색깔을 하얗게 할게요. 선 색깔을 하얗게 하는데요. 선 굵기를요, 테두리 굵기를요, 한 10 하니까 아예 안 보이네? 5 하면 어떻게 돼? 5? 5 해도 얇아졌죠? 안 되겠다. 다시 없애세요. 완전히 없애세요. 완전히 없애세요. 못 쓰겠다. 자, 지금 테두리가 하얀 게꼭 필요해요, 디자인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일단 없앴는데, 없앤 이유가 있어요. 네, 없앤 이유가, 없애서 무슨 도형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면 또 되는 수가 있거든요. 지금 글자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없앤 다음에요, 도형으로 만드는 게 그거였어요. 익스팬드였어요. 여기에. 일반 이미지처럼 만드는 거, 익스팬드. 이미지라고 보기에는 뭐 하죠? 모양, 도형,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익스팬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오케이 누를게요. 이렇게 되면은 얘가 폰트가 아니기 때문에 하얀색이 돼요. 폰트는 지금 영맨 크리스찬 것이기는 까만색이고요. 얘는 하얗게 바뀌었거든요. 아웃라인이. 이제 그게 성질이 이제 바뀐 건데요. 여기에서 이제 다시 흰색을 주고 이제 5로 해봐요. 다시 흰색에 5 해보면 그게 똑같단 말이에요. 얇아진단 말이에요. 없을 때보다. 그죠? 얇아졌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선을 기준으로 패스를 기준으로 여기 2.5, 여기 2.5 이렇게 퍼져나간 거거든요. 이 패스 선을 기점으로 안쪽과 바깥쪽으로 퍼져나가면서 효과가 생긴 건데요. 이거를 바깥쪽으로만 생겨라 할 수가 있어요.
이거 글자는 안 되고 도형만 되는데 여기 보면 얼라인 스트로크라고 있어요. 이게 그게 돼요. 바깥쪽만 되어라 이게 돼요. 얘는 근데 폰트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도형으로 만든 거예요. 어쩔 수 없이.